열쇠 구멍이 아예 막혀 있대요. The fuck? 여기에서 당장 빠져나가야 해. 안 열려? 숨어? 일단. 와! 뭐야, 쟤? 위더 스튜디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뮤어라는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대략 7-8천원 정도를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인디 공포 게임인데요. 이뮤어라는 뜻은 뭐 가두다, 속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횡스크롤 진행형의 게임인데 굉장히 흥미로워 보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안타깝게도 한글 정발은 아니라 제가 번역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야. 이 장소가 내가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장소라고. 내가 이 장소를 찾는 걸 그녀가 원한다는 걸 난 확신할 수 있어. 하지만 왜 그녀가 누구야? 얘야? 손이 갑자기 실사네. 이 괴리감. 위로 올라갈 순 없나 봐요. 저택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겼죠? 여기가 입구잖아, 그지? 들어왔는데 여긴 막혀있네? 내가 확실한 답을 내리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말래요. 없애버리겠다고. 뭐 쉬프트를 눌러서 달리실 수도 있고. 문 손잡이가 없다는데? I should look around. 문을 부수는 것보다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he last thing I need is to cause any damage. 내가 다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는데. 스페이스를 누르면 인벤토리 창이 나오네. 아이템을 먹어야 되나봐. 손잡이 오른쪽 위에 스태미나 표시가 있고. 열어. 오! 손잡이 집어.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 수 있군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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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뭐지? 벽에 이게 뭐지? 왜 문이 그려져 있는 거지? 누가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어, 왜? 와이라노? 아, 방금 뭐였지? 내가 먹고 싶은 말인데. 방금 전에 그린 것 같대요, 이게. 이미. 이것이 무엇인고? 윌, 의지. 나는 너에게 힘을 제공해줄 수 있어. 날 받아들여라. 목소리? 어? 나 이 목소리 어디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트라페즈오드론. 뭐라는 거야? 아! 눈에서 빔! 아, 힘을 준다는 게 입과 눈에서 빔이 나온다는 거였군요.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그쵸,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네. 자기 발광. 아이고, 내 머리야. 여긴 어디지? 아, 야, 이거 넘어가버렸어. 뭐야, 여기 어디야? 생각보다 궁전이 굉장히 넓네요. 옆으로 이동했어요. T를 누르면은 트라페조 헤드론을 꺼낼 수 있대요. 그리고 빛을 밝힐 수 있다는데? 어, 밝네. 좌클릭을 하면은 펄스가 발동돼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네. 어, 이런 것들. 저번에 여긴 안 일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뜻인가? Where am I now?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시프트를 누르면 달린대요. Everything keeps changing.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어. 문이 잠겨있어. Need to find a way to open it.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반대쪽에서 그것이 오고 있다.
트라페즈헤드론. 트라페즈헤드론. 와 진짜 발음이 이거네. 23연체래요 발음이. Trapezohedron. Trapezohedron.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트라페즈헤드론. 우리 짱돌군이라고 하죠. 짱돌군. 짱돌군이 인벤토리에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뭐예요? 왜 숨을 수가 있는 거지? 짱돌군, 나를 지켜줘. 네가 우리의 앞길을 갈... 이게 뭔 소리야? 숨어! 뭔지 모르겠지만 숨어. 저것이 무엇이야? 몬스터 디자인이 아주... 이유? 오, 야 들키니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구나. 되게 마치 사일런트 힐에 나올 법한. 어쨌거나. 아, 야 문을 들어가니까 저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수상하게 생긴 열쇠래. 오는 것 같아. 괴물을 좀 밝은 상태로 보고 싶은데 세이브 있나? 없구요. 잘생겼네. 이동속도 나랑 비슷해. 내가 약간 더 빨라 달리면. 오케이. 되게 멍청하네 얘가. 친구야 잡혀볼까 한번? 야 아, 우와. 어우, 데드신이 생각보다 상당하군요. 팔다리는 왜 잘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쇠를 얻었고. 여기 열었다. 어? 뭐야? 같은 장소인데 느낌이 바뀌었어. Darkness stares back. 어둠이 너의 등을 응시한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려면 도대체 뭐를 해야 되지? 어? 불안한데? 저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어? 낑긴 것 같대. 구경하자 우리. 가까이 다가가 볼까? 야. 아! 뭐야? Can you feel it, Will? 아, 의지가 내 이름이구나. 의지. 이걸 느낄 수 있니? 여기 반대편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아,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해서 it feels almost painful. 듣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There must be another way.'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오! 차징할 수 있대요. 충전! 짱돌군.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너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해. 의지라고요. 힘이 강력해지면 뭐 어떻게 하는데. 힘이 강력해졌으니까 이제 저 괴물이랑 싸울 수 있나? 호롤롤로? 좌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오. 어? 뭐야? 손자국이 막 넘어가면 되는 건가?
아니야! 아, 너무 늦게 갔어! 일회용이네, 일회용. 한 번밖에 못 써. 일회용. 이 손자국은. 어, 뭐야? 벽이 뚫려있네? 어, 어때요? 어둠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어, 무서워. 도와줘, 도와줘. 뭐야, 이 의식용 단검은. F키를 눌러서 적을 공격하고 스턴에 걸리게 할 수 있대요. 굉장히 소박하게 이러고 찌르네. 충전. 세이브가 너무 개념이라. 잠시만요. 선! 아! 뭐야,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이, 야이씨. 턴을 걸고 찔러야 되나? 그럼 죽일 수 있는 건가? 아, 지금이야. 찔러! 헛! 짜! 어이구,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다 꿈이었나? 아, 잘 데가 없어서 이런 데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조차 여기를 탈출할 수가 없었어. 아, 여기에 갇힌 지 한참 됐나봐. 인벤토리에 이게 있는데? 근데? 꿈속에서 얻은 메탈릭 샤드. 반짝반짝 빛나는 조각이래요? 꿈이 아닌데, 그러면? 애가 엄청 많이 헬스케졌네. 손잡이다. 탭 from your inventory.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그냥 게임만 즐기죠. 어? 오. 탐지를 하니까 샹들리에가 반응하네. How did she really? 내가 꿈속에서 방금 전에 그 상황을 겪은 게 아니라 그냥 잠든 것 같은데? 잠들고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 방을 어떻게 다시 돌아왔지? 이 문에 손잡이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이 문 손잡이를 지금 제거, 들어오면서 제거를 하고 잠이 든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 나 놀래라, 아이씨. 문이 안 열려. 충전. 여기도 잠겨있네요. 어? 짱돌을 발견했던 첫 장소다. 굉장히 피곤하구나. 이제 아, 못 읽었어? 저택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네? 오,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맵은 3D네? 나 혼자만 2D고? 이게 뭐지 근데? 상호작용. 이거? 오우. 엄마마매야? 아주 쏙 들어가요? 야, 기분 좋아! 이런 표정. 사람은 구멍이 나 있는 걸 메꿀 때 가장 큰 쾌감을 얻는다고 하지. 그것도 딱 들어맞을 때 말이야. 아네야? Daring to burn. 내 눈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아. 어이, 실제로 불타고 있어요, 주인공님. What the fuck? 느낌이 이상해. Almost like I'm. This place looks familiar.
이 공간이 약간 익숙한 것 같대요. 지금 가족의 모습인가?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다니엘? 다시 돌아왔어. 너의 마음이 잠깐 동안 딴 데로 사라졌다가 돌아왔구나. 네 정신줄 잘 부여잡고 있으렴. 난 괜찮아. 말해줘서 고마워. 방금 봤던 거는 진짜가 아니어서 환각을 본것 같아. 방금 내가 이 조각을 꽂아서 발동된 건가? 맵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 근데 돌이 머릿속에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말 듣고 있는 게 되게 머리가 아프대. 소리가 울리나봐. 모든 문이 다 잠겨있대. 뭐 깜짝이야? Safe room door unlocked. Safe room? What the safe room? 당신은 누구죠? 에리오시게. 나는 해치지 않는 아주 평범한 투수란다. 제가 당신을 아나요? 아니, 날 까먹었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천 원씩 맨날 후원했잖아. 그리고 난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어. But first you must do. 하지만 넌 나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하지. 그건 바로 리액션!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방은 내 집이고 여긴 내 집이니까 너는 내 규칙을 따라야만 해. 일단 나한테 말을 걸고 싶으면은 여기에 앉아서 나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렴. 그렇게 하면은 뭐 잘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와서 앉으렴. 하지만 제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될 거예요. 반대편으로도 나갈 수 있나? East hallway. 동쪽 홀웨이로도 나갈 수 있네? 그럼 여긴 West hallway야? 아니야, 둘 다 같은 장소예요. 여드름. 여드름이 올라간다. Talk. Save. Error? What the fuck, you motherfucker? What?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Get up. 그냥 일어나는 거. 에러가 뭔지 모르겠네. 세이브. 세이브하고. 세이빙. 턱. 말을 건다. 당신은 누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뭐야? 이거 내 이름이 적혀있는데? 여기에 이거 확대해서 읽어보면 썩스요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한글로? 아닌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난 너의 진정한 유일하며 진정한 친구이고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알려주세요. 너는 나를 세이브룸이 아니라 세이프룸 세이브라고 말하려다가 세이브로 고쳐서 말했어. 얘 약간 개그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안전한 방 사람으로 불러달래요. 안전빵남이라고 합시다. 안전빵남. 날 그렇게 부르렴. 너에게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지만 너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야만 해. 나는 너에게 약간의 도움만 줄 뿐이야. 어? 열쇠를 준다네? 도움 엄청 되는데? 영혼이 갇혀져 있는 문을 찾아서 통과하라는데? 영혼을 파괴하거나 성불시켜주라는 줄 수 있대요. 네가 Save or destroy your soul? 당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게임 같은 거로군요. 안 그런가요? 영혼이 책만 읽다 보면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거든.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좋아요. 일단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을 부수거나 해방시켜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빵 사나이, 줄여서 빵상? 빵상군이라고 부르자, 빵상. 일단 영혼을 살리려면, 영혼을 성불시키려면은 그들의 인간성이 남아있는 중요한 물건을 찾아와야 된대요. 파괴하려면 you must force them to 그들의 죽음을 다시 반복 강제로 반복시키면 된대. 그들의 죽음을 다시 하라 다시 반복하라고요? Are you asking me to be a mother? 저보고 살인마가 되라는 뜻인가요? It's so committed atrocities before they died, so maybe feeling sorry from them is optional? 뭐라? 넘어갑시다.
그냥 각각의 영혼들이 뭐 막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대요. 그 네가 그 영혼들을 파괴해야 될지 구원해줘야 될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빨리 열쇠 가져가. 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테니까. 열쇠. 빵상군이 나에게 전해준 열쇠. 어딘가에 쓸 수 있는 곳이 있겠지. 좋아요. 이 열쇠를 받아들이도록 하죠. 이 꿈이 깨어날 때까지만 어울려드리도록 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게.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 절대 그냥 흥청망청 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게. 이거는 절대 협박이 아니야. 너에게 해주는 경고지. 저기 아래쪽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하얀 문이 있는데 거기에 열쇠가 맞을 거래요. 아마도? 나중에 다시 보자고. 에러는 뭐야 도대체. 일어납시다 일단. 아니야,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가. 오케이. 빠이어. 혹시 여기를 열 수 있나? 계단 아래쪽에 하얀 문이라고 했지? 이거 아니야? 하얀 문이 확실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계단 아래쪽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내려가면 있지 않을까? 뭔가? 어? 이거다! 잠겨있다고? 이거 아니야? 안 써지네? 이건가? 핸드건? 어? 총이 있잖아? 노트랑 같이 남겨둔 것 같다는데요? 네! 이 핸드건이 내 거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난 이걸 쓸 수 없어. 두려움이란 감정은 정말 애처롭군. 이건 반드시 필요한 도구야. 가져가렴. 이런 빌어먹을 수정이 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가야 한다고? 영어가 너무 많아!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총알이 개수가 있나? 뭐야! 아, fuck that! 총알이 없잖아. 아,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 어, 진짜 이거다. 야, 100% 이거다. 아, 다들 애매하게 하얀 문이었는데 이거 진짜다. 이거다. 안 그냐? 이거밖에 맞는 게 없잖. 그렇지. 도와봅시다. 이 방에 들어가길 진심으로 원하세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무섭게? 옆으로 쭉쭉 가볼까? 어? What the fuck? 뭐야? 반대편으로 나와버렸어. 무섭게 시리? 스태미나 좀 채우고 들어갑시다. 오우 쉣. 뭐야, 왜 갑자기 3D로 보여줘. 아이, 짱 무섭잖아. 여긴 로비인가? 다시 나갈 수 있나? 안 나가져요. 내가 분명히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왜 잠겨있지?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구나. 앉을 수 있어? 아, 의자를 조사한다였군요. 화로가가 있고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군. 아, 맞다. 어! 뭐야? 맞다? 여기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니? 의지야? 원래 이름이 윌슨인가 윌리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줄여서 will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농담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내 힘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뭐였는지 확실히 볼 수 있게 될 거래요. 아, 오! 어머! 어머, what the fuck, 요! 한 번 더 보자. 어우, 야, 소리. 오! 오! 이런 거 되게 자주자주 눌러줘야 되는구나. 저게 원령인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네. 오케이. 얜 뭐지 그러면? 여기가 탈출하는 곳인가? 문에 도대체 뭔 짓을 해놓은겨? 새로운 단서 탈출고 떠난다? 못 떠나. 템이 없거든. 여기다 플레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불꽃이 있잖아. 이렇게 막 가다가 방향전환 바로 하잖아요? 지금 방향전환 합니다! 이거 봐. 유턴이 엄청 느려. 뭔 느낌인지 알겠죠? 합니다! 오케이? 내가 아까 괴물한테 죽었던 게 유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어! 어? 누구? 어! 나서. 우리가 L에서 로비에요, 로비. 로비에서 나왔고 막혔네. 돌이 무너져 내렸다. 아, 왼쪽에 누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바로 소리나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랑 여기 완전 막혀있네. 비도 들어가지네요. 도끼다. 잠깐만, 이 도끼 못 들어. 너무 무거워서 못 든대. 아까 로비에 있던 원령을 죽였던 그 죽인 것에 쓰였던 도끼네. 뭐야? 헉! 발자국 소리? 여기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로군. You are pretty. 너는 이뻐용.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옷장에다가 이렇게 마네킹을 넣어놔. 놀래 뒤지게. 숨을 수 있네? 아니 왜 영어가 집어대로 넘어가냐고. 왜 놀래라. 배터리. 종이가 있네요. 누가 그린 거지? 뭐야 쟤? 와, 방에 들어가면 난 쫓아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쫓아오네? 죽어볼까요, 여러분? 죽어볼까요가 아니라 공격을 안 하네? 얘 뭐야? Hello?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자기가 그렸던 그림에 나왔던 사람이라는데? 그니까 내가. My name. 어? 얘 지금 치마가 탔네요? 얘도 영혼인 거지? 야, 지금 보니까 다리가 다 탔구나. 애니말이래요, 애니말이. 당신 누구세요? 내 이름은 의지! 그리고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거 되게 이상한 질문이네요. Isn't that what? 왜 여기에 정문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문으로 나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정문에 어떤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구나. 자물쇠? 여기에 모든 문들이 자물쇠가 달려있었던가? 건물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Nevermind. 설명하려다 말았어 지금. 귀찮아. 혹시 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브레넨이라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거래. 하지만 브레넨은 이제 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래층에 저와 티파티를 하려고 모아뒀던 친구들이 있어요. 당신은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But my friends like strange people so you should join us. 내 친구들은 수상한 사람 굉장히 좋아하니까 당신도 우리랑 함께 하실래요? 초대해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 같이 놀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구나. 난 브레넨이란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좋아요 그럼. 그러면 저는 티파티에 참여할 다른 사람이나 찾아보죠 뭐. 브레넨을 만약에 찾게 되면 나중에 일 끝나면 꼭 돌아오라고 전해줘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밖에 빠져나가는 거 도와드릴게요. 나 못할 것...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할게. 우리 나중에 보자꾸나. 고마워요 아저씨. 잘가요. 어우 what you gonna do? 오 저 뛰는 거 되게 무섭다. 약간 소름끼치게 뛰어다니네. 공포게임이라 그런가? 너무 피곤하대. 침대 보면서. 옆에 문이 하나가 더 있었네? 어우 Oh, what the fuck! 와! 헐. Oh my god. 절망한다, 주인공. 사지가 완전히 찢겨져 있대요. 팬티만 입고. 정작 뭐 아이템 파밍이라던가 그런 건 전혀 없네. 그냥 시체만 확인하고 땡이야? 뭔가 되게 아파트에 갇히니까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 브레넨이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뭐야? 여기에 숨을 수도 있어? 이게 뭐지? 총알이야! 들고 다녀야겠군. 이게 뭐야? It makes no sense. 아파트가 무너져 있는데 이곳을 내다봐도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말도 안 될 정도. 어떻게 이럴 수가. 아파트 A2로 갈 수 있네요. 벽 넘어서 아까 잠겨 있었는데 옆으로 가면? 열쇠를 얻었고. 방금 뭔 소리야? What? 아, 여기 아까 왔던데. 열쇠가 뭔 소리? 층에서 나는 소린가? 잠시만요. 어이 놀래라! 아 왜 그래! 하지마 좀. 불로 인해서 빨갛게 아니 새까맣게 그을린 작은 열쇠다. Doesn't have anything. 여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서 어디에 쓰이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대요. 안되겠어 쏩시다. 이번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 상태고.
빵상이야? 빵상빵! 빵상! 아, 빵상 너무 좋아. 에이포 문이 손상됐대요. 절대 열 수 없어. 뭐야 이거? 어떤 기억인 것 같다는데. 촛불이 있어. 이 문에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든대요. 들어가 보자. 썼어? 아니야. 작동이 안 된대. 어이 놀래라. 안 되겠어. 쏩시다. 라디오? 라디오를 얻었네요. 엥? 로비 반대편. 오, 치우고 들어갈 수 있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지하실. 어, what the fuck? 나 데미지 입었어.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구나, HP가. 어, 야, 죽겠는데? 오케이. 지하는 못 가는 걸로. 2층은 다 둘러봤고, 여기는 막혀있고,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위층으로 올라갈 때군요. 아, 좀! 하, 진짜 미치겠네, 쟤. 나보다 두 배 정도는 돼야 이 도끼를 운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피칠갑이 되어 있는 이 도끼. 열쇠구멍이 아예 막혀 있대요. 여기에서 당장 빠져나가야 해. 안 열려? 숨어? 일단. 와! 뭐야, 쟤. 소방관이네? 옷 보니까. 그죠. 진짜 완전 쎄 보인다. 삼각도랑 맞짱떠도. 삐까삐까 할 것 같은데. 어디 딴 데 안 가나? 것 같아. 아까 여기 열지 않았어요. 열었다. 오케이. 뭐야? 사람이. Hello?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그를 구해줬나? 누구요? 영원한 분노. 그의 거의 대부분인 영원한 분노? 학살이 절대 끝나지 않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단가? 그 로비에 있던 계산대에 있던 그 안내원 절반으로 쪼개진 그 사람 얘기하는 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을 닫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지. 그의 아파트 단지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방은 잠겨있지. 하지만 너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어버브가 정면 아니에요? 잠겨있는데 정면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이야? 어버브가 다른 뜻인가? 그 겁쟁이를 죽여. 나와 그 소녀를 위해서 해주지 않을래? 아, 뜨거워요. 헐. 아까 그 도끼 든 소방관 있잖아. 불났을 때 자기 혼자만 도망친 놈이었어. 소방관을 죽여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피아노 친 사람이?
조만간 잡을 수 있나 본데? 겁나 생긴 거 보면은 한 네다섯 명은 데리고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은 피지컬인데. 헬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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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오진 않겠지? 오! 오, 맘마, 메야, 베이베이, 야, 야, 요. 나 죽었어요? 어? 소리 지르느라 나를 못 잡았어. 대박. 숨었어. 잠깐 멈춰가지고 소리 지르는 타이밍에 내가 딱 앞에 있어가지고 살았다 살았다. 아 근데 쟤한테도 죽는 거 보고 싶긴 한데. 아야 죽어볼까? 어머 헐 너무 잔인한데? 안 죽잖아요? 아악 또 안 되지. 어, 넘어왔어. 신문 기사가 있네요. 읽어야 되나? 이건 뭐야? 아, 여기 안에도 숨을 수 있구나. 별 씨. 아, 그리고 여기 이 구멍으로 보는 거야? 이 구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틈새 라면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숨을 수 있네.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 What? 뭐? 뭐야 이거?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네. 뭐야 이거? 인벤토리 겁나 많이 차지해. 대박. 아니 미친. 어? 아 방을 막 들어오네. 빨리 나가봐. 화장실. 여기도 뭐가 있네. 매치스? 성냥? 아 이걸로 아까 봤던 이상한 기운의 방. 뭐야 이거 막 돌릴 수 있네. 이거 이상한 기운의 방에다가 촛불에 불을 붙이면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불을 붙이면 여기 뭔 일 나나? 어서 파라시트 베이베? 안녕히 계세요? 그만 좀 들어와. 팔찌씨 그렇게 없어? 그래 오른쪽 방으로 바라보냐. 얘 움직임이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랜덤으로 움직여가지고 이거는 좀 골치가 아프네요. 진짜 운 없으면 이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아이 미친 잉? 아무래도 안 돼서 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냥 바로 나와서 달려. 망했죠? 차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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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 스바라시야! 아! 기 모아! 기! 기! 으아! 됐어!
다시 한 번 더? 차징이 안 되네? 헐, 뭐야 이거. 죽었어? 아씨, 했다 해요. 일단 살았어요. 아, 저 문을 들어갔었어야 됐나? 됐네. 야, 어째 연기가 더 자욱해진 듯한 느낌이다. 아까 이상한 기운의 문이 여기 있다고 했지? 와, 똥 마려. 여긴 빵 상방이고. 어, 여기 있다. 그냥. 어, 열렸어. 어? 다른 소방관이 있는데? 다른 시체야. 이거는 좀 다른 것들과 다른 느낌인데? 슬픔, 분노, 죽음. 이 장소에는 인간들의 감정으로 가득 차있어. 자, 해석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저번에 해석병으로 활동을 잠깐 해주셨던 해외나간 물범씨가 지금 디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해석 좀요. 복도를 돌아다니는 망령처럼 망령에 더 가깝게 보이겠지. 여기서 무언가가 일어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좋아요. 아, 나는 그들 옆에서 죽었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했다는 것을 바랬으면 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죽은 게 아마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오, 영상이 나오네. 자살했어? 어머. 이해하니? 이거 윌이 혹시 주인공 이름인가요? 아니면 네, 주인공 이름이에요. 의지. 윌, 너 이거 이해하겠니? 그는 그의 인성을 잃었고 이 복도에서 목표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어. 그의 죽음을 조사하고 이 장소에서 도망치도록 해. 이 남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느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이 장소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아, 너무 편하다. 아, 뭐야 이거. 섬뜩하게 생겼어. 되게 섬뜩하게 생긴 오브젝트들이 많은데 딱히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화장실에 시체도 그렇고. 뭐야 이거. 어? 아까 만났던 여자인가? 쟤 어디가? 사라졌어. 어, 이거 아까 자살에 쓰였던 그 유리 조각인가요? 장비를 할 수 있네? 일단 인벤토리에다가 넣어놓고. 피칠갑이 된 소방관의 의상이다. 이게 숨을 곳으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다 무너져가지고 옷장이. 근데 뭐하러 숨는 그 상호작용이 뜨는 거예요? 바본가? 이 옷장은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화장실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군. 달려. 근데 아, 이걸 읽어볼까? Suicide note. 클루에서 읽어야 되죠. 여기 있네. 우우! 넘어갑시다. 해서 해달라고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일단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막 약간 시청자분들이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빵상 아저씨한테 가서 주장.
아저씨랑 얘기 좀 나눠볼까? 어, 나는 어떤 여자아이가 떠돌아다니는 걸 봤어. 내가 도와줄 수 없었지만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어, 소녀 말이지? 그녀는 너가 아마도 찾고 있는 대상일지도 몰라. 어, 아니면 그 장소에 강한 게 묶인 또 다른 누군가일지도 모르고. 너가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중요한 이들은 또 그들 자신 또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 뭔 말이요? 만약에 그게 단서라면 그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정확히 대상이 영혼들에게 중요시 여기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에 강하게 묶여있는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에 묶여있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든 이 장소에 저 윌처랑 같이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방금은. 그니까 제가 이 장소에 묶여있는 여자아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에 속박되어 있는 중요한 영혼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구나. 네, 그래서 윌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거기에 묶여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그녀를 찾는 게 어렵겠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녀들은 나를 소름끼치게 하는데. 에? 뭐라고? 어? 아, 아니야. 너무 너무 해맑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너무 밝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2층 오른쪽 끝. 아이고 스태미나. 앙리 아니야. 아! 돌아서 갈 수 있나? 돌아서 갈 수 있네. 오, 좋아요. 잠깐만요. 아, 이게 스태미나가 완전히 소진되면은 다 찰 때까지 얘가 뭐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네. 이 인형. 티파티의 인형을 들고 가야 되나? 일단 로비 한번 계속 보고. 되고. 이 환기구는 미세하게 열려있지만 하지만 거기 속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지하를 내려가서 여기에서 뭘 해야되나? 아, 여기 막혀있고 이쪽 방향은 막혀있고 어쨌든간 돌아서 왔은게 우리는 여기로 갈 수 있고 또 스태미나 다 썼고요. 바본가? 소녀야 같이 가. 어? 안녕, 윌? 내 친구를 찾았니? 이거! 아, 당연히 그거 아니지. 우리는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티파티에 참석을 해야 돼. 알겠어, 꼬마야. 그 대신 그 후에는 날 도와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 이거니? 이거니? 아, 그야! 화이트 테일이야. 너 늦는 거 그만하라고 했지? 그를 나를 위해서 티파티에 데리고 와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같이 만날게. 어, 알겠어. 어? 어? 어. 지하에 있는 연기를 제가 없애주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어. 어?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여길 통해서. 픽업 맵 지도. 여기가 최상층이군요. C 옥상이고 그 위는 지금 여기로 가는 계단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C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보나마나 여기가 막혀있고 여길 통해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막혀있겠지? 야! 잠시만! 잠시만요. 빵상! 야, 아니, 왜 안 돼, 씨! 여기 있다. 숨었다.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차징어택이 있지.
이거 왜 안 돼? 아니 잠시만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제게 힘을 줘서. 아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 문 자체가 미세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 아까 그 반대편 문인가 보다. 아까 안 열린다고 했었던 그 문. 안 열리고. 열리지 않을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장기 자랑? 이때까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장기가 끼어 있어서 그렇구나. 뭐, 잠깐 뭔가 오는데? 무언가가 그 장기에서 떨어져 내린 건 아니지? 괜히 엘리베이터 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것 같다. 으아! 뽕! 잠깐만 찔러 지금이야! 핫! 줄 서? 드디어 해냈어. 공허가 유혹을 삼켰고 그리고 그 끈기를 칭송하노라. 아니 솔직히 이거 한국어로 써있어도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은데. 피로 뒤덮인 유리조각. 파이어맨 그니까 소방관을 죽여서 생긴 피 묻은 조각이에요. 피로 뒤덮여 있대요. 어쩌라고요. 이제 인벤토리에 계속 피 묻은 조각으로 남아있는 거네. 이거 뭐 나중에 재단에 쓸 수 있는 건가? 뭔 소리야 이거 또.. 누가 오는데? 안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윌! 왜! 우리는 그래 도울 수 있었을 거야! 아 얘를 세이브 해줬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플레이하려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 얘는 나쁜 영혼이 아니었던 거야? 아까 전에 소방관이 자살했던 게 나왔었는데 그때 자살했을 때 쓴 방식이 유리조각으로 자살했던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죽여서 배드엔딩 나온 거 아닐까요? 아 아까 그 자살했던 소방관의 시체의 영혼이 얘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나가자.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얘가 강렬히 바랬던 무언가를 이루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구하면 소방관 영혼도 구원이 될 거예요. 이게 난이도는 계속 엄청 높아지겠지만 어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지금 보니까. 초록이를 주워야 돼. 이게 뭐여? 열쇠야? 이 열쇠를? 정비실 열쇠네요. 정비실 열쇠. 그 짧은 사이에 그것을 파악하다니 역시 해석병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시체를 클릭했었을 때 잠깐 지나갔었는데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 같아요. 어이! 아이씨! 잠깐만요. 원기요? 아니 이거 아닌데. 얻고 내려가. 열쇠 얻었죠? 열쇠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빨리 차징 다시 하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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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시간을 줘 나에게. 뭐라고요? 소방관 죽기 배드엔딩 전에 그 시체에서 열쇠 떨어뜨리고 나서 확인하기 싫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나네요. 어디서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장기가 떨어졌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그게 장기를 가진 시체에 이름이 있었어요. 아 이름이 있었다고요? 문제가 되진 않겠지. 메인테너스 방이 어디야? 없는데? 로비로 가야되나? 로비로 가봅시다. 아, 옌병? 오케이, 절로 갔어. 가자. 아, 이 친구가 돌아다니는 곳에 연기가 엄청나네. 지금 보니까 빵상 아저씨 방이 어딜까?
아래로 내려가서 A층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꼬마는 뭐 왔다갔다 하면은 만날 수 있겠죠. 이제 엘리베이터 작동되나? 안되네. 아 나 장기를 뺐으니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저장. 1층으로 내려가야 돼. 그쵸. 여긴가? 여긴 것 같아. 그죠? 어, 엔터 메인테넌스 룸이라고 써져 있어요. 열었네. 어, 좋아. 드라이버. 엔드? 이것이 뭐시오? 생일 파티 축하 카드. 그때 그 땡땡땡이 일어난 후 40년이 지났지? 일단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장시간 엄마랑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 1월 밤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니까 한번 들르래요, 적어도 이번에는. 네네. 단서가 여기 위에 보시면 59년 1월 3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January night 1월 밤, 네. 엄마 알 론 40번째 생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귀여워. 아파트에 대해서 다양한 메모들과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폴더다. 오, 총알이 또 있네? 장전이 따로 안 돼요. 조합을 해야 돼요. 그지 같은? 어? 아, 위층이구나. 아, 놀래라. 여기까지 쫓아온 줄 알았네. 자, 드라이버를 얻었으니까. 어? 저거 깨지는 거 한번 구경하고. 이거. 어, 내가 가고 싶다면야 그 환기구로 들어갈 수는 있을 거야. 여길 들어가라고? 어? 연기가 다 빠졌어! 오! 오! 티파티. 오! 된 건가? 여긴 막 다른 곳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 왔다, 왔어. 어, 안녕, 신사분. 아, 날 그냥 윌로 불러도 된다고. 어, 알겠어. 윌로 부를게. 너 이름이 윌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바로 넘어가져 버렸어. 죄송해요. 그래.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어, 윌이 문을 열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지. 너도 가질 수 있어? 아, 하지만 너가 나에게 이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주는 게 허용되어 있지 않아. 아, 이거 왜 자꾸 지 멋대로 막 타닥 이렇게 넘어가요? 나 스페이스 한 번 눌렀는데 그냥 마우스로 해야겠다. 미안해, 신사분. 내가 만약에 너에게 그냥 그걸 준다면 난 처벌받을 거야.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브랜던과 그의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있었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 만약에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온다면 이거를 방금 문맥 지나간 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만약에 나한테 가져온다면 내가 너한테 자격을 줄게, 이렇게 해석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너가 처벌을 받는다고? 응. 내가 몇 개를 찾은 것 같은데? 어, 넌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더 많은 걸 찾아야 된다고. 모든 중앙 복도를 검사하는 거 잊지 마. 옥상을 찾아본 것도 잊지 말고. 옥상? 옌병? 내가 그림을 몇 개 찾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로비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어, B에 있는 B가 베이스먼트로 해석해야 되나요?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옥상에 있는. 어, 뭔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바꿔야 된다? 게리슨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말해줘야 한다? R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R이 아까 전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벌스데이 카드. 아, 여기 써있네. 이건 거 같은데? 가려져 있는 거? 이 뭐야, 이거, 이 그림. 일단 이것들은 단서니까. 어, 안녕. 어? 없네? 어? 여기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뭘까요?
081 081 뭔가야? 1359 1319 아, 저 벌스테이 카드가 13... 그거였네. 1359 아! 아, 이거네. 어머니 생신이니까 외울 수 있었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알아내서 더 안 헤매고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이 옥상의 구석을 바라보 구석을 등지어 바라보는 것은 몇 가지 종류의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야 이게? 어 누가 오줌 싸요 여기서? 어? 열쇠다. Dirty apartment keys. 더러운 아파트먼트 열쇠. 이때까지 잠겨있던 다른 방들 열어볼 수 있겠군요. 거기에서 그린 그림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도 뭐가 있네요. 그림이 있네. 소방관이 건물에 갇혀있고 다른 소방관이 울고 있는 장면이네. 불 타고 있네. 뭐야 이거? 픽업 토이 스페이스쉽. 장난감 우주선. No room? No room? 아 공간이 없다고? 헐 버리겠습니다. 니 샹 여기다 버려. 이거 이게 뭘까? 여기 안 되죠? 아 여기로 내려갔어. 타고 있으니. 아 이 검은 오로라 깜짝깜짝 놀래. 뭔가 있는 줄 알고. 자 조심히 갑시다. 잠겨있는 방들 전부 다 열어봐야 돼요. 열었어. 어? 뭐야? 애기 울음소리 들려. 엄마랑 아빠 경제적 행복으로의 지름길이라는 좋은 책이 있다. 이 책은 $59.99에 판매되고 있다. 겁나 비싸네 책이. 어 게리슨이요 게리슨. 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전에 그 등장인물에서 나왔던 게리슨이라고 방금 나왔었는데 플레이님이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아. 숟가락? 녹슨 수저. 벽을 조금 더 점검해 줄 수 있으세요? 깜짝이야.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네, 이따가 가면서 볼게요. 네. 이거부터 보자. 아,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젠장 이 환상들 너무 지긋지긋해. 한 번 더 봐야지. 지긋지긋한 번 또 봐야지. 으아. 어? 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방 밑에 난 구멍에 내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기 말고 조금 거. 다른 잠겨져 있는 곳도 마저 보고 갑시다. 뭐야? 아 이걸로 이렇게 켜야지 여기가 열리는구나. 아 이거 이렇게 밝히는 거를 내가 너무 안 했다 진짜. 잠깐. 자 내려오고. 얌마. 아 모든 그림을 아직 모으지 않았니? 이게 너의 그림들이니? 맞아? 안 무슨 문제라도 있니? 이제서야 이해가 가니? 그런 것 같아. 우리 여기 모두 우리 모두가 뭔가 후회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나한테 약속했던 대로 자격을 줘야지 이렇게 말한 건데 그냥 너가 약속했던 대로 해줘야지. 그거 말이야. 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아. 너에게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너도 수많은 일들을 거쳐온 걸 내가 아니까.
너가 나갈 수 없는 무언가에서 계속 찌부러져서 갇혀있는 거 그 기분에 대해서는 난 잘 알아. 진짜 잘 알아. 하지만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 나한테 말해줘야 돼. 헐, 설마 나 도와주겠다는 거 역시 구라야? 나 너한테 거짓말 같은 거 안 했어. 아니... 진짜야. 무서울 뿐이라고.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거 말이야. 내가 브레넨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 브레넨이 도대체 누구지? 아직까지 지금 정체가 안 밝혀졌죠, 브레넨. 아까 전에 대화를 했을 때 안한테 그림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브레넨과 그 친구들 옆에서 그린 그런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레넨이 아직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가 나한테 화냈었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거야. 안,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날 믿어. 그가 화내할 대상은 너가 아니야. 아,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러면 나 지금 당장 가서 뭔가 가지고 올게.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로비 데스크에 있는 종을 올리도록 해. 두려워하지 마, 윌. 나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난 널 신뢰하고 있거든. 난 너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 알아. 그렇지? 야, 씨, 무언의 압박. 아, 알았어. 조금 이따가 보자, 윌. 아, 그리고 그가 거기에, 그가 로비에 없을 때만 그 종을 올려야 한다는 걸 명심해. 내가 거기에 나 혼자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버텨야 되나, 혹시? 종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죠? 로비로 가서 그냥 종만 울리면 되는 거야? 준비가 되었다면 로비 데스크 가서 보스전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엔딩 볼 것 같아요. 진엔딩 같은 게 없는... 없다면? 7,000원이나 주고 사는데 벌써 엔딩이 다가온다고? 분량이 상당히 짧은데 우린 해석하느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 아직 그렇게 막 떡밥이 많이 풀린 것 같지도 않은... 여깄다. 띵. 좋았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한. 점점점. 거기구나, 브레넨. 아, 브레넨이 소방관이구나. 운다. 싸워야 돼? 왓. 브레넨, 제발 멈춰. 난 너 용서할게. 너가 진짜 누구였는지 기억해내.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 평범하게 얘기해. 더빙하지 마. 난 너가 누군지 알아. 나는 그가 너도 그가 너를 용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아, 방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방금 막아서는 곳에서는 약간 항마력이 딸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 사진. 행복해 보이는 두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다. 안 마리는 그 소방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이걸 들고 있었다. 여기 이걸 사용해서 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둘 다 소방관이네. 오. 살인, 그니까 영혼을 부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 이대로 그냥 굳어버렸네요. 오. 신기. 이걸로? 아, 근데 이거 뭐야? 아직 안 풀린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뭐고? 어? 왕! 추여, 애니 저런 몰골로 벽에 매달려 있는 것은 어떤 지옥에서나 볼만한 광경인가요? 헐, 이게 진짜 애니야? 진짜 애네 시체야? 헐, 왜 이렇게 매달려 있어? 너가 평화 속에서 잠들었기를 지금만은 바랄 뿐이야. 빨리 움직여야겠어. 여기에 단 한 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 이거 어디야? 다시 신전으로 돌아왔어? 저택으로 돌아... 이해했다.
야, 이거 엄청 장편이네. 야, 방 하나당 한 챕터씩이네. 그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이 저택에 방 하나를 클리어한 거예요. 이 시체에 관련된 기억의 장소로 우리가 가서 그거 다 해결하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야. 아... 이것이 무엇이요? 아, 그러네. 이제 또 금속 조각, 금색 파편 얻었고, 이거 또 꽂으면 또 다른 방이 열리겠지. 이건 뭐야? 파워 스킵. 왈트? 데닐레는 데닐레가 그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관련된 게 있다면 내가 그가 말한 걸 뭐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두 명이 친구였다면 아니 이러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로 쭉 가면은 오른쪽 끝으로 딱 갑자기 순간 이동. 우리가 얻은 아이템은 아, 야, 다 초기화 됐네? 너무하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올라가서 꽂으러 갑시다. 빵상 아저씨. 저장료 그리고 대화. 그래서 너가 부테크 부탁했던 걸 했어. 난 그 영혼과 난 그 영혼의 일을 해결했다고. 좋은 일이군. 상세한 것들은 나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네. 하지만 당신에게 단순한 질문을 물을 게 있네. 지금 어떤 느낌인가? 괜찮은 것 같아? 아, 만약에 살생을 저질렀으면 여기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해피엔딩으로 가는 루트 타고 있는데 뜻? 난 거기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게 지금 와서 무슨 문제냐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제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는 말게. 무언가를 보고 나서 쉽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히 존재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헛소리 넘어가고. 기억하게나. 모든 것들은 관계되어 있네. 인지와 자, 별로 중요한 문장이 아니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이 추상적인 문장 제발 말하지 마. 애매하게 말하는 거 나 너무 싫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야. 너가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야.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 아, 알았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중얼중얼거릴 필요는 없지. 그래, 난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최근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적었던 것 같아.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난 가져갈 거야. 그걸 뭔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어. 여기에 오면서 이 노트를 찾았는데 왈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왈트? 왈트. 이 집 주인의 이름이 와이트였지. 집 주인? 그러면 그가 날 여기로 끌어들인 거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네. 그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 그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나? 난 여기에 갇혀 있지 않냐? 기억하나? 그는 여기 가까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에 대해서 다른 건 아는 건 없어? 만약에 나한테 대답을 바란다는 말이야. 너 자네가 직접 찾아보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군. 미안하네. 이건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없는 일이네. 하, 알았어. 어큐! 너의 이마를 내가 콕 집어주지! 쪽! 잠겨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꽂을 수 있는 건가? 오, 꽂아지네요. 중첩으로. 뭐야 이거? 대박.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많은 조각이 필요한 거지?
아, 내 눈이. 눈이 또 불탄다. 아, 태양광. 어? 아까 그 장소로 왔다. 이 장소로 돌아왔네? 이게 내 집인가? 기억도 없어? 네 집인지 아닌지? 잠겨있어요. 뭐 놀랄 일도 아니지. 소파의 모양이 보이는데? 거기에 앉으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내 집이라면 그녀의 스튜디오는 위층에 있을 거야. 우리의 침실 옆에 말이지. 어, 기억이 좀 있나봐. 저게 난가?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에 대해서 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장소를 찾는 걸로 내가 당신이 더 사랑한다는 거야. 아, 좋네. 저번에 데리고 왔던 여자는 이걸 여기를 싫어했거든. 아니, 굳이 왜 그런 말을... 너 다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나 보라지. 당신이 좋아한다면 됐어. 우리 모두에게 맞는 장소를 찾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 나에게 단지 필요한 건 내 예술 공간이란 걸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행복해. 의지! 얘가 다니엘레네요. 다니엘레, 내 말을 들을 수 있니? 그냥 다니엘도 아니고 다니엘레예요? 그렇구먼. 와이트랑 아까 주고받았던 게 다니엘레였을 거예요. 이름이 특이하구만. 난 항상 너가 페인트에 뒤덮여 있는 거를 보는 걸 좋아했었지. 그림 그리던 사람이었나봐. 사실 말이야, 그게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널 행복하게 해주었지. 약간 의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널 행복하게 해줄 순 있었던 것 같아. 이 순간들을 좀 더 잘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나는 선과 악이 그냥 안개 같은 거란 걸 잘 알아. 내가 지금 알고 싶어 한 거는 왜 이게 잘못되기 시작했는지야. 아, 좀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To be continue? 다음에 계속. 잠깐. 에? 파트 1? 잠시만요. 7,000원 주고. 아,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 이치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는데 완전판을 팔고 있는 줄 알았더니 끝났네? 정식 발매가 되면 스팀에서 팔려나? 베타 테스터니까 챕터 1만 공개한 것 같아요. 아, 판매를 하는데 정식 발매를 판 거는 아니고 나중에 뭐 정식 발매가 되면은 키를 보내주는 그런 형식인가 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만 파는 게임들이 되게 그렇죠. 네. 엄청 긴 분량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계속 개발이 된다면 분량이 엄청 길긴 할 거예요.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파트 1까지만 나왔고. 아, 여기 대놓고 써있네. 파트 1을. 우리 물범씨 좀 긴 시간 동안 해석병으로 활동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뭐, 바로 사라져요? 할 말 없어요? 바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라 그러네. 아, 저는 일단 설정 덕후? 나쁘게 말하면 설정 덕후여가지고 저런 문서 같은 거 탐독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 편지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봤다면 아내와의 관계랑, 그러니까 안이 경험했던 일과 어떤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게임을 많이 해본 결과 막 모든 문장 하나 하나에 다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도 막 히든 이런 거 찾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스토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진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보면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번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잘해주셨는데. 자, 저희도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나오면은 그 소식 접하는 대로 또 가지고 와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